이낙연이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에이, 했겠지. 못 들어봤어요? 조국, 추미애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려고 할 적에 엄중히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응?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하고 희덕거리고 전남지사 하면서 네가 이명박에 대해서 비판 한 번이나 해봤어? 박근혜 탄핵 촛불 때 네가 뭐 했어? 네가 과거에 지난 여름에 한 일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운영하고. 이낙연은 딱 이 사진 하나만 가지면 이놈 이게 누굽니까? 이낙연 비서실장. 예? 이놈이 갔잖아. 예. 정운현이. 뭐, 예. 이놈이 이낙연 측근으로 있다가 갔으면 이낙연이가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조명한 이낙연은 단 한마디 윤석열에 대한 비판도 없다. 과거에 지 비서실장이 윤석열 지자로 가고 이런 판에 말 한마디 없이 수수방관하면서 그걸 즐기는 자가 음용, 이음용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음용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음용, 이음용. 내일아! 정 회장님, 네. 이낙연이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에이, 했겠지. 못 들어봤어요? 혹시 이낙연이 윤석열 비판한 내용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들어보신 일 있어요? 저기 얘가 미국서 와가지고 네. 윤석열 직접 지켜간 게 아니고 나라가 이제 뒷바꾸고 있다 뭐 이런 두리뭉실해갖고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음흉하게. 음흉하게. 네, 내가 뭐. 음흉한 자의 1인자 네. 이낙연 네. 이 음흉으로 불렀으면 좋겠어. 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네가 왜 음흉한지 100가지는 내가 찾아서 법정에다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 결국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지금 저 아스팔트에 나가서 탄핵을 외치고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건 이낙연 너 때문이다. 얘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가 얘가 실제 총리를 했잖아요. 뭐 그리고 김현민이 뭐니 국무장관 국무위원들 다 추천하고 그러면서 180석을 가지고 6개월짜리 대표를 하면서 저 대선 준비만 하고 박근혜 사면해주고 그리고 2021년도 1월입니까 이 저기 어느 갑자기 뚱딴지 같은 박근혜 저 이명박이 사면해주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 한 줄을 못 읽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 이낙연을 또 이렇게 독설을 내뿜는 이유는 이낙연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아 내가 그때 대통령 자격도 없는 놈이 이 나이도 그 정도 한 70 됐죠. 그러죠. 아 70이 넘으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자격도 없는 놈이 그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로 문재인 정부가 창출됐잖아요. 그때 네. 41%뿐이 못 얻었어요. 촛불 행 일어나서 50%도 못 얻었어요. 네. 다 뭐 무슨 압도적인 승리한 게 아니라 촛불 찢어져서 그러죠. 홍준표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창출돼서 어부지리로 국무총리가 됐으면 대통령 밑에 치고 높은 국무총리잖아. 이걸로 나는 만족한다. 어제 이낙연이가 박근혜 탄핵 집회할 때 집회 장소에 나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나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어부지리로 총리가 됐으면 거기서 욕심을 끝내고 말아야지. 생각해보세요. 국무총리 하더니 어느 날 그만두더니 갑자기 당대표 한다고 지가 또 총선 때 당대표 한 게 아니라 180억 만들어 놓으니까 당대표 한다고 나와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하는 의원들 해가지고 당대표 됐잖아. 그래서 6개월짜리 당대표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해주고 당대표가 무리당. 당대표는 무리. 무리의 의견 수렴해서 무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대표인데 이거는 무슨 대통령 후보마냥 전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힘까지 어우르고 가려고 박근혜 사면해주고 검찰개혁을 하니까 딴짓거리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민주당을 원성을 듣게 만들어서 결국 그때부터 선거에 지기 시작했잖아. 그러죠. 조국, 추미애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려고 할 적에 엄중히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낙연은 딱 이 사진 하나만 가지면 이놈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돼. 이게 누구 이게 누굽니까? 이낙연 비서실장. 예? 이놈이 갔잖아. 예. 정운현이. 정운현. 예. 이놈이 이낙연 측근으로 있다가 갔으면 이낙연이가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새끼가 바로 예. 예, 지가 나랑 같이 시민사회 활동할 때 독립운동가 책을 수도 없이 쓰고 보람제라고 만들어 가지고 다산
정약용 선생을 추종한 우리 공무원들의 지표가 되는 정약용 선생을 농민심서, 정약용 그분을 숭상하는 그런 모형을 보이더니 어느 날 변절해가지고 저렇게 윤석열을 지지하고 했는데 이낙연 요 사진 하나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또 요 이민구 있잖아. 이낙연 지지자. 그 지금 저 자유총연맹 뭐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민구. 그 버스 몰고 다니네. 예, 깨시민당 어떤 애. 그 버스 몰고 다니네. 야. 장 대장동 버스 만들어서 네. 몰고 다니는 애. 그놈. 지금 저 김상진하고 한패 돼가지고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할 때 거기 사진 있대. 아, 참. 그렇지. 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0.74% 진 게 이낙연 때문에 졌어요. 저자가 음용원이 이재명이 대통령 떨어지면 자기한테 기회가 있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굳어 있는 것 같아, 현재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전쟁 위협에다가 경제 위기에다가 도덕 인륜까지 저버리는 선배 처벌 꿰차고 산 놈이 집권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최소 60% 이상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함에도 불구하고 저 유명한 이낙연은 단 한마디 윤석열에 대한 비판도 없다. 과거에 지 비서실장이 윤석열 지지자로 가고 자기 지지자들이 저 백 브리핑인가 하는 놈이랑 뭐 이재명만 저격하고 있는 이런 판에 걔들을 하지 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렇죠. 단결에 싸워야 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수수방관하면서 그걸 즐기는 자가 음용, 이음용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음용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음용, 이음용. 엄용, 음용으로 불러주세요. 엄중은 너무 높게 사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가 지금 뭐 앞전에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리더십이 없다. 지도부 구성을 획일적으로 했다. 지도부는 당원들이 뽑아서 최고위원다 뽑은 거 아닙니까?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 새끼야,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지금 당내 민주주의 찾고 있어. 이 새끼는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도 못하는 놈이 지금. 지금 옛날같이요. 총재 하나 뽑아놓으면 총재. 너도 팬덤 만들면 되지 않아? 이낙연 팬덤 만들어서 낙달도 만들고 오지. 너는 왜 못해, 임마? 아니, 전에는요. 난 제가 기억에는 총재 하나 뽑아놓으면 총재와 부총재 다 임명하고 원내 총무 다 임명했어요. 그게 지금 원내 총무도 다 투표로 오잖아요. 민주주의 정착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아니 개딸 만들었으면 너도 낙딸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 지금 현 시대에서 남이 만들면 따라서라도 해서 경쟁력을 키울 생각 안 하고 옛날로 회귀해서 개딸도 만들면 안 되고 팬덤도 만들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팬덤 정치하지 않은 한동훈이도 지금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가. 우와, 그거 다시 보여줘. 한번 설명해 줘. 아, 저 봐요. 자, 다음에 또. 이 미친놈이 지가 무슨 점쟁이야? 무슨 천궁이야? 천공이야? 이 새끼는 총선에 크게, 네가 지난 총선에도 뭐 너 앞장서서 크게 승리한 거냐, 임마? 지난번 총선 정말로? 4.15 총선은 조국의 팬덤. 지난 총선 때 조국 얘기하니까 총선에 악영향 미친다고 저 떠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 압승했잖아. 압승. 니들보다 우리가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야. 니들 지금 국회의원들 내가 만나보면 정말 뒤쳐져 있어. 네. 그다음에 제3세력 변수.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새끼는 3대령 만들어서 내각제에서 총리하고 싶은 모양이지. 네. 이준석이가 자기 팬덤을 만들어갖고 이제 국민의회를 견제하니까 야가 이제 그 4명인가 뭐 나가네 있잖아. 공룡가 걔들하고 합쳐가지고 민주당을 또 견제하려고 그런 얄팍한 꾀를 갖고 있는지 갖고 뭐 지분을 얼마 내놔라. 아니 근데 이낙연이 총선 지원 유세 백은종이 지원 유세하는 게 훨씬 낫지. 이낙연이 앞으로 민주당에 총선 때 이낙연 지원 유세 요청을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배 떨어질 텐데. 네, 배 떨어질 텐데. 근데 쟤는 지금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죠. 자기가 아직 큰 정치인으로 착각을 해. 오합지졸만도 못한 자기 시정잡배 초심만도 못한 자가. 에, 맞습니다. 진짜. 시정잡배만도 못한 자가 무슨 너 지원 유세는 왜 해, 네가? 누가 없는 게 낫지 차라리. 에. 안 보이는 게 나 미국이나 가서 낚시를 하고. 지원 유세. 지원 유세. 누가 지원 유세? 너한테 누가 지원 유세? 백은정이가 낫고 안 저게 안해욱이가 낫고. 이낙연한테 지원 유세 요. 요청할 사람은 나한테 하세요. 내가 해줄게. 독수리 삼총사. 독수리 삼총사 갈게. 야가 지금 정말로
그것도 꿈을 깨야지. 아, 이낙연이가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탄핵 당하고 나서 한 짓이. 네가 과거에 지난 여름에 한 일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음영하고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하고 희덕거리고 전남지사 하면서 네가 이명박에 대해서 비판 한 번이나 해봤어? 박근혜 탄핵 촛불 때 네가 뭐 했어? 더 올라가면 전두환이 찬양하고. 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와, 목사님 진짜 놀랍네.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간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담배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수 파일을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포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연구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